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열정의 도시 서울. 서울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 서울 시민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이유. 글로벌 탑5 안전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서울소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황학동의 주택에서 불이 나 50대 지체 장애인이 순간적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무너진 집에 갇혀있다 구조되고 낙뢰로 주택에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입니다. CPR을 해가지고 살려낸 내 가족이 갇혀있다 생각하고 계속 구조작업을 하는 거죠. 24시간 잠들지 않는 서울 소방. 밤새 잠들었던 도시가 깨어나는 행복한 서울의 아침. 그러나 서울 소방에는 아침이 없습니다. 서울 소방 재난 본부를 중심으로 종합 방재 센터와 소방 학교, 소방서와 항공대, 119 특수구조대 모두 밤새 서울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잠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 소방은 어떤 재난재해 속에서도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서울 전 지역에 119 안전센터와 구조대를 운영, 서울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만나는 맑고 푸른 생태환경, 서울의 멋을 더해줄 한옥마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소중한 문화재, 쾌적하고 매력적인 서울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서울소방은 시민자율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주요시설 근무자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평상시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 간이 안전체험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각 연령과 대상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교육활동과 자발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기기 조작에 서두른 여성들에게는 특별 교육 시스템을 보강하고 어린이들을 위해 안전인형극 119 반비극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멈추고! 서울소방은 서울시민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빈틈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과 특징,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119 안전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전서비스를 확대하고 저소득 사회보호계층을 위해 기초적인 소방시설을 무료로 보급하는 한편 쪽방 등 화재 취약지역의 안전생활시설을 점검해주고 화재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신속하게 재활할 수 있도록 화재 피해복구 재활센터를 운영합니다. 더불어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화재보험을 무료로 가입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또 기습폭우가 우면산 이번 산사태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갈수록 증가해가는 자연재해, 그 누구도 예견할 수 없는 위기상황, 모두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서울소방은 수많은 사례 연구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그 어떤 재난재해에도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고층 빌딩과 아파트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 건물이 증가하면서 평소 고층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대형 화재 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증가하는 대규모 국내외 행사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행사장 안전관리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각 자치단체 및 민간 협동을 통해 화재 현장 출동 기동성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소방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건 사고가 없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죠. 이곳에서 안전하게 구조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이 있겠습니다. 운명 구조할 때는 정말 힘들 줄 모르겠어요. 시민의 요청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소통. 지역계층 간 구분 없이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통합. 안심하고 꿈꿀 수 있는 미래를 통해 24시간 지구촌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서울.
시민이 행복하고 함께하는 서울. 그런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앞으로도 서울 소방은 서울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